남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은 아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길을 끄는 신선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훈키와 엄청난 비율로 감탄을 자아냈던 그녀의 이름은 권나라입니다. 내 인생 펴놓으려고 할 때 송새벽이 정말 나쁜 새끼처럼 보일 정도로 몰입이 되었습니다. 밝았던 내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나 원래대로 펴놔요. 펴놔요. 이후 이태원 클라스에서 다시 한번 클라스를 보여주며 완벽한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고 갈래?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걸그룹 헬로비너스입니다. 그녀는 아이돌 시절 넘사벽 외모와 비율 때문에 공연이나 행사만 가면 사람들이 배우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연 때문에 참석했지만 많은 기자들은 신인 배우인 줄 알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권나라는 실제 그 어떤 배우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광고는 권나라의 비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미친 광고의 반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돼지고기 광고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그녀의 아이돌 영상부터 찾아보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출생. 그녀의 이름은 권나라이며 활동명이 본명입니다. 그녀는 1991년 3월 13일 인천에서 태어났고 이후 성남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 통통한 체형이었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핑크색 옷만 사다 주셔서 별명은 핑크돼지였다고 합니다. 이후 아빠와 새벽 등산을 하면서 살이 쪽 빠졌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어머님 보스가 대기업 사모님 같습니다. 2. 헬로비너스. 그녀는 2012년 5월 걸그룹 헬로비너스로 데뷔했으며 그룹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친 비율과 외모 때문에 조금씩 알려집니다. 그룹 내에서 서브 보컬과 황금 비율을 맡았으며 실제로 황금 비율입니다. 데뷔 초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축하 공연으로 참석했지만 많은 기자들은 신인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헬로비너스로 8년간 활동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이후 2019년 공식 해체되면서 그녀의 프로필상 직업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3. 황금 비율. 그녀의 키는 172cm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키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이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훨씬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18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데뷔 당시 탈 아이돌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육대 참가 당시 난다긴다 하는 아이돌이 다 모여있는데도 그녀만 유독 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걸그룹 3대비 울강패로 불렸으며 각종 화보는 전문 모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얼굴에 비해 긴 목이 콤플렉스였지만 지금은 가장 자신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4. 단발. 데뷔 후 꾸준히 장발을 유지했으나 2015년 단발로 변신했습니다. 이때 팬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으며 저 역시 열광했습니다. 단발 이후 머리가 더 작아 보이고 외모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CF와 드라마 캐스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5. 허당. 그녀는 웃지 않고 있을 때 시크하고 도도하고 차갑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성격은 굉장히 순둥순둥하며 허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팬들은 얼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멤버들에게 당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딱 몰리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아이돌 시절부터 그녀를 사랑하던 팬들은 그녀의 이런 허당기에 빠져든 경우가 70%입니다. 두려워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6. 그녀의 나체. 그녀는 헬로비너스 시절 V앱 방송을 하던 중에 같은 방을 쓰던 멤버 앨리스의 나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언니랑 같은 방 써서 언니 나체도 이후 앨리스 역시 권나라의 나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은 너무 야해. 맞아. 왜? 저는 라이브. 이후 멤버들도 신나서 나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7. 학창 시절. 그녀는 유년 시절 몸이 약하고 천식을 앓았으며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건강을 찾고 중학교 때는 남자들과 운동으로 어울릴 정도로 활발한 상남자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3 때 길거리 캐스팅으로 처음 연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8. 롤하는 여자. 그녀는 가끔 롤을 합니다. 순딩한 성격과 어울리는 서포터를 즐겨하며 대학 시절 게임을 좋아해서 PC방 알바를 한 적도 있습니다. PC방 대박나는 소리 들립니다. 9. 개인기. 지금은 명품 배우로 거듭나고 있지만 아이돌 시절 개인기는 필수입니다. 이제는 보기 힘드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아기 사자가 뒤척이한 질인데요. 하나, 둘, 셋. 10. 하이틴.
그녀는 할로윈 때 할리퀸 분장을 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예인 중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할리퀸으로 변신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12. 정글의 법칙. 그녀는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면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스노클링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연 당시 수영하는 모습이 인어 같아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화제가 된 건 모르겠고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노클링을 연습하면서 뜻밖의 잠수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은영님에서는 1분 40초가량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 개명. 그녀의 본명은 권나라입니다. 하지만 2017년 권아윤으로 개명했으며 이유는 활동할 때 몸이 자주 아팠고 교통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권유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름을 바꾼 뒤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명만 개명했고 현재도 활동명은 권나라입니다. 13. 연기. 그녀는 2017년 수상한 파트너로 처음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래 성격과 정반대인 차도녀 역할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나의 아저씨에서 최유라 역할로 많은 호평과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찬사는 제가 보냈습니다. 이후 이태원 클라스에 출연하면서 연기가 점점 다듬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4. 실물. 이태원 클라스로 백상예술대상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미모는 완벽한 탑클래스 배우입니다. 원래도 실물이 이쁘기로 유명했지만 드레스를 입으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15. 머슬퀸. 그녀는 2016년 머슬퀸 프로젝트의 멘트로 참여해서 갈라진 등근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역시 찬사는 제가 보냈습니다. 16. 한복. 그녀는 2016년 설 특집 방송에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워낙 잘 어울려서 종갓집 맏며느리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미치지 않고서야 종갓집에 시집을 왜 가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잘 어울렸으면 이후 2020년 한복 홍보대사가 됩니다. 하지만 드레스나 정장을 입으면 대기업 사모님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유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명품 배우로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분이 아는 정보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알고 싶은 그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